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주먹이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점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지워지게 해달라고. 문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데 따갑더라고요. 살까지 벗겨질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제가 울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날? 네. 제가 아프다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주먹을 다시 내렸어.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면 장애로 인한 상처를 감사로 또 극복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의 저자 우리 김이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이아 집사님, 네. 일명 김감사님. 아이고, 과찬이세요. 예. 아, 요새 뭐 정말 바쁘시죠? 네. 요즘은 저기 그 원래 그 저 강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다고 전에 내가 들었는데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제가 한 35이 넘어서 그때 꿈을 꿨고 TV에 나가고 싶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TV에 나가면 저를 알아보시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저를 TV에 나가고 싶은 꿈을 꾸게 해줬는데 한 번은 저한테 노래를 시키셨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어렸을 때? 예,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칭찬을 듣고 그러면 내가 TV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노래를 잘한다고 가수. 해주셨으니까 가수였어요. 그런데 너 노래는 뭐 결코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TV에 나가고 싶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가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 주기를, 찾아가 그 주기를. 누구예요? 네네. 저를 낳아주신 분이세요. 어머니? 네네. 아,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이제 차차 듣는데 그럼 TV 출연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35이 넘으면서 저한테도 꿈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라고 꿈을 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제 환경이나 조건을 돌아봤을 때 이게 내가 꿈을 꿀 만한 뭐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꿈을 달라고 저도 꿈을 꾸고 싶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가장 잘 아실 거 아니냐고 꿈을 달라고 정말 그랬더니,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 입에서 나는 이 다음에 강사가 될 거야. TV에 나갈 거야. 책을 쓸 거야. 그리고 저랑 같이 밥을 먹어주는 고마운 사람에게 당신이 김희아를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 드릴게요라고. 그렇게 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선포라 그래요. 그래서 선포라는 거야, 그죠? 저는 지금까지도 대구에서 서울 오는 이 길에도 마스크를 쓰고 왔지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쳐다보고 수근거림을 계속 경험하면서 와요. 그런데 제 꿈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조건을 가지고 이게 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라가 아니라 그 꿈을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제 KBS 방송국에서 강사 오디션을 본다고. 아, 그래요? 아침 프로? 예. 저보고 출연해보라고, 신청해보라고. 강사가 될 거야, TV에 나갈 거야라고 말은 하고 다녔지만 막상 기회가 왔을 때 두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퍼붓는 그 시선이나 눈빛의 말들이 너무 아픈데 TV에 나오고 나서 누가 저를 예쁘다라고 해줄까. 저런 사람이 왜 TV에 나와서 또 악플이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신청 마감 전에 우리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장애인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저는 엄마에 대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했던 첫 마디가 그러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엄마를 다 알게 되잖아. 그랬더니 예. 엄마 친구들 우리 엄마 다 알아.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용기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네.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딸아이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읽어줘봐 하고 눈도 못 마주쳤죠. 그래서 귀로는 좀 거 세워서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보라색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얼굴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가지고 안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그 중간에 좀 생략을 하면 또 그 부분에 우리 예은이가 쓴 말이 때론 아픈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을 마지막에 읽어주는데 제가 그때 느낀 그 마음이 그 몇 학년 때예요? 그 그때 글이? 5학년 때. 아이고 철들었다. 예. 아이고 철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딱 듣고 딱 드는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를 다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를 옆에서 지켜봤던 이 딸아이가 예. 이 한 명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런 눈빛으로 봐준다면 제가 대한민국에 이력서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예. 지원서를 써가지고 또 그 방송국에서 또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그 오디션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강사 그때도 저 기억나는데 네. 아침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네. 그때 큰 상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류 심사가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이제 갔어요? 왔죠. 갔어요. 네. 네. 나름대로 또 예쁘게 하고 갔는데 네. 그날따라 또 비가 와가지고 또 비를 다 맞았네요. 아이고. 나름대로 꾸미고 갔는데 비도 다 맞았으니까 얼마나 추리하겠어요. 몸도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딱 들어섰는데 아우 대기자들이 엄마 무시하더라고요. 뭐 개그맨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제가 감히 거기 낄 수 있는 이렇게 자격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지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늘 가방에다가 제 예. 구강 구조가 안 좋아서 늘 사탕을 넣어 다녀요. 그래서 대기자들에게 사탕을 한 개씩 주면서 그랬어요. 이 사탕 드시고요. 제가 1등 할 테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살아왔던 그걸 선포를 했더니 그때 다 받아요? 예. 뭐 그러시던가요? 뭐 다 뭐라 다 받고 네. 그 어떤 분이 잠깐 뒤에서 그냥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출연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그쪽이 1등 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직 뭐 스피치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1등했어요? 예? 그때 진짜 1등했죠? 모르겠어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닐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왔던 이야기를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왔던 감사한 이야기를 그냥 감사해서 내뱉었을 뿐인데 예 거기에서 대상 네 맞아요 네. 김희아예요 이름이 네 김희아 네. 희가 이제 계집희자에다 아자가 예쁠 아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이런 네. 뜻이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김희아란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네, 네.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예.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저의 이름을 지어줬는지 그냥 추측으로만 그냥 보육원의 원장님이 지어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육원은 있었... 그럼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뭐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입학을 했으니까 네. 초등학교 전에 제가 보육원에 아마 입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초등학교 전에 기억이 전혀 없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한 세네 살까지는 부모님이 키워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 아픈 기억은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 품에서 살다가 이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아마 그날 밤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렇지. 그렇죠. 많이 울었겠죠. 네. 네, 그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면 마치 막 세상하고 끊기는 것만큼 울고. 김희아라는 게 본명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생모 생부가 지어줬는지 모르죠. 몰라요? 네. 그럼 김 씨라는 것도 몰라요? 성? 그래서 저는 뭐 보육원의 원장님 성을 따서 지어주셨나 그렇게 생각은 뭐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얼굴에 갖고 계신 이 보라색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 뭐 살다가 생긴 게 아니라 네네. 태어날 때 이 모양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근데 아까 암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네. 얼굴에? 네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오른쪽의 암은 네. 제가 25살 네. 12월에 어디에 발생한 거예요? 얼굴에? 네, 여기 상악동이라고 상악동이라는 구조 안에 이제 암이 생겨서 이 상악동 뼈? 네네 우리 아.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이렇게 광대뼈 광대뼈 예, 예, 예. 거기도 암이 발생해요? 그 뭐 그쪽 부분인가 봐요. 예, 상악동 암이라는 제가 병명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암이 생기니까 얼굴 눈 밑에서부터 입 이까지 뼈를 네. 다 잘라낸 거죠. 뼈를? 네. 지금 뼈하고 살들을 다 잘라낸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뼈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뼈가 없고 제 살 덩어리를 이식해서 채워져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기억을 이후, 기억의 이후부터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또래들 놀림. 놀림 네. 그렇죠. 그게 이게 또래만 놀리는 게 아니라 네. 어린 아기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요. 어른들도 아니 알 거 다 아는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아픈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조차 신뢰라는 그래, 걸 맞아. 몰라요. 우리는. 아, 맞아, 네네. 맞아. 예, 우리가 제가 외국 영화를 보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는 말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신뢰라는 말을 그래,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아직 뭐 자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놀리는 것에 대한 아픔만 있었지 주위에 어떻게 놀리는지를 몰랐어요. 예, 예. 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길을 걸어가면 저는 지금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저를 봤지만 한 번 더 안 쳐다봐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쓱 그냥 지나가는. 네네. 그냥 일반 사람을 봤듯이 그냥 지나가준 사람이 고맙고 길을 걷다가 지선 씨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열 개의 눈 중에 하나라도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아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길을 가든지 넓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진짜 좁고 먼 길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니는 피해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시선으로 이 말로 표정으로 저한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그래도 길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야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고 네네.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이게 지우개가 돼서 맞아요. 하나님 얼굴 내 이 문질릴 때마다 이 점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날이었어요. 그날에 바로. 그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건 복점이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했지만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질 때마다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잊을 막 하면, 나 견딜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예.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주먹이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점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지워지게 해달라고 문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데 따갑더라고요. 살까지 벗겨질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제가 울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예.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날? 네. 제가 아프다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주먹을 다시 내렸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는 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날부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김감사 이랬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범사의 감사. 네, 네. 네. 야, 아니 근데 범사의 감사가 참 이게 참 그게 이제 힘든 작업일 텐데. 근데 그 아까 그 만남의 축복을 아까 그 10살 넘어서 그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 첫 후원자가 돼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또 그때 중1 때 선생님 그분을 또 잊지 못하신다면서요. 아까 노래하다가 뭐 노래 잘한다고 칭찬했던 네, 선생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선생님 성함 기억나요? 예, 근데 선생님이 어디 가서 선생님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박 선생님이시네요. 박 선생님이 네, 네, 네. 네, 어떻게 제가 기억해요? 그분을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는 정말 저는 주눅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원체 보육원에 살다 보니까 뭐 준비물이나 해서 입고 다니는 것들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쵸. 일반 가정집 아이들도 사는 게 힘든데 보육원은 오죽했었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 제대로 못 갖추어지니까 데다가 딱 보기에도 공부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공부를 못하게 생긴 얼굴은 어떻게 이런 얼굴인가요? 아니,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에 별 취미가 없으셨던 거죠. 아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보육원에 살고 늘 놀림을 받다 보니까 정말 주눅이 한없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 거기에다가 누가 제 이름 한번 좀 불러주면 좋을 텐데 부르는 거라곤 원체 별명으로만 불러대고 그래서 학교단 초등학교 때는 누가 저의 이름을 불러줘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막 되새김질하면서 사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선생님 만난 그 선생님은 정말 고개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항상 희야희야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반에 뭐 반장이나 부반장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희야는 이런 아이니까 이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 네네네. 한 30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표정을 보내면 선생님이 질문을 시키시고 질문을 딱 말하고 나면 희야 진짜 잘했네. 칭찬하네. 희야 잘하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칭찬이 쌓이니까 이 아이에게도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지금도 머리카락을 내리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물론 학교 가는 길은 한 20분 걸어가는 길은 험난하죠. 모든 놀림이 다 쏟아지는 길이니까 그런데도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머리를 바짝 묶어서 제가 중학교 그때부터? 때 학교를 다닌 거예요. 흥변하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희야 머리 묶으니까 예쁘네. 네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얼굴을 못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남들이 네 얼굴을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니? 그분 권사님이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럼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뭐 그때부터라도 아니 뭐 그래서 저한테 있는 좋은 것들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성격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은 같아요.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희야도 춤추게 했어요. 고래도 춤추고 희야도 춤추고. 네네. 희야 머리를 묶게 했죠. 근데 있잖아요. 그건 점 얘기예요, 그죠? 네. 여태까지는 점 얘기였다가 25살에 이제 아까 그 얼굴에 암이 발생해서 얼굴 반을 이거 제거를 해야 되는 13시간 수술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 이 점도 부족해서 이제 오른쪽 얼굴 이거를 함몰시키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원망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암 선고를 받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그날 밤이 늘 제 기억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얼굴에 남들보다 큰 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그 이상의 고통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했던 이 주목이 떠올랐어요. 제가 슬프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내 얼굴을 문지르면서 벗겼던 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눈물을 봤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그랬죠. 고백하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아파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돼요. 어떤 원망도 할 수가 없어요. 살고 싶었고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환경과 내 조건에서 지금 내 모습이 반에 잘려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한 걸 못 보겠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자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은 한없이 쏟아지는데 그냥 밤에 보이는 그 별을 보고 하나님 저 별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수술 전날?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내 뼈와 내 살과 함께 이 통증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누구가 저에게 와서 저희가 응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하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던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전이고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남자친구한테는 왜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 감사하니까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미안하고 두렵고 저는 솔직히 그 남자친구가 제 옆에 있어준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예, 와, 오랫동안 사귀셨네요. 2년 동안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말, 따뜻한 사랑, 따뜻한 온기를 그 사람 손을 통해서 제가 느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변장하고 만났어요. 처음에는 화장을 다 하고 얼굴에 점을 가리고 아니 그게 가렸지나 화장해도? 제가 한 화장하거든요. 특수 메이크업이 있어요. 변장해 컨실러로 하면 제가 변장했다죠. 변장 내가 보기에는 그분 눈을 가려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가요? 그래서 그분 그 사람하고 2년을 만났어요. 예. 2년을 만났는데 제가 화장으로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보육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2교대, 3교대 이렇게 보육원에 로테이션이 들어가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장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육원에 있을 때 못 만나니까? 예, 예. 제가 쉬는 날에만 만나니까 이 변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매일매일 만나자라고 하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그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제 얼굴을 밑모습을 보게 됐고 만난 지 2년째 되는 그 해에 얼굴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선생님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셔서 사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남자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마음은 붙들고 싶었죠. 그쵸. 내가 암이 걸렸는데 두렵고 무섭고 나를 누가 버리지 옆에서.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붙들고 싶은데 저는 알아요. 저랑 같이 길을 걸어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또 제가 당하는 놀림을 이 사람이 또 보게 되잖아. 그러면 그 고통이 우리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당하는 고통은 반이 아니라 배가 되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얼굴이 여기라도 온전하면 또 화장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지만 이것마저 다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더니 헤어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차라리 심정은 이해가 돼요.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전화를 끊고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떠나가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아시죠. 제 마음 아시지요? 원래 내 마음. 그랬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났나? 제가 얼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회복돼? 아니요. 수술 전에. 하기 전에. 전에.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막 설치는데 침대 맡에 누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병원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길래 솔직히 무섭잖아요. 캄캄한데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을 딱 못 뜨겠더라고요. 뒤척이다가 착 실눈을 뜨고 딱 봤는데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와 있어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지만 또 너무 이렇게 반가운 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네 영화. 예, 왜 왔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아니 근데 지금 그 남편이 됐고 네. 지금 두 딸의 네. 아빠예요. 네, 고3, 맞아. 중3 네. 딸 둘의 아빠 엄마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걸리셨던 암이 상악동 암. 네. 생존율 10%. 예, 막 생존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네. 어느 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제가 밥을 먹으면 코로 이 밥이 다 넘어올 수도 있고 그 안을 다 긁어내서 네, 그 코 안에도 없고.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살들이 막 이제 다 열저기 다 옮겨지고 그랬는데 제가 살아있는 건 그냥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죠. 근데 저 집사님, 네. 그 결혼할 때 보니까 시부모님들이 진짜 훌륭하시네요. 맞아요. 맨 처음에는 반대 안 하셨어요? 저는 남편은 저한테 결혼하자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시면 헤어질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인사를 갔어요? 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을 만났는데. 죄인 아닌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모습도 아프고 저는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든 상태니까. 그때 수술도 이미 한 상태죠. 상태였고. 예. 그때는 지금보다 얼굴이 더 많이 안 보기 이렇게 보기가 싫었죠. 더 많이 함몰되고 막 그럴 때인데 아버님 앞에 그냥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냥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겠노. 그냥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결혼 승낙의 말씀이셨어요. 이야,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사랑은 다니는 게 그래 아니고? 사랑은 그래 주머니에 넣어놓지 말고 꺼내서? 그냥, 예, 자꾸 사용해라 자꾸. 이 말이죠. 아, 멋있다. 그 사랑이 주머니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결혼을 한 거죠. 아니, 지금도 생전에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님, 10년 되셨어요. 10년? 어머니는? 네. 어머님은 저희 남편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었구나. 네. 아니, 많이 그리우시겠다, 그죠? 네네. 아니, 왜냐면 나는 친정 쪽에 아무도 없잖아. 네, 맞아요. 근데 시부모가 내 부모인데. 네, 맞아요. 지금 다 두 분 다 저렇게 천국 가셨으니. 네. 네. 진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그 10살 넘어서 좀 늦게는 주셨지만 네. 후원자 우리 네. 목사님 주셨죠. 그리고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 정말 마음 따뜻한 선생님 주셨죠. 시부모님, 남편. 네, 남편, 시부모님 정말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딸도 빼놓으면 안 되지. 어? 근데 왜 가슴 속에 한 켠에 항상 갖고 계셨던 네. 나의 엄마. 네. 혹시 그 방송 네. 출연하거나 네. 또 500회 이상의 강연과 네. 간증과 이럴 때 연락 안 되나요? 만남이 없었을까요? 저는 제 얼굴의 점이 이렇게 얼굴이 형태만 커졌지 점 모양은 아기 때부터 그대로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사진을 보면.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면 알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면 연락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네. 교회에 간증을 딱 가게 됐어요. 예. 네. 가게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 봉투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사진 한 장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여기 교회 오게 되면 저한테 그걸 주라고 했대요. 네, 네. 그 뭘까요? 그래서 제가 딱 꺼, 사진을 그냥 예배 시작 전에 딱 꺼내서 봤는데 흑백 사진임에도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저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얼굴의 점 모양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저한테 사진을 주신 분을 만났어요. 아니 그때 그 간증 전에 얼마나 떨리셨을까? 아, 떨리죠. 그거는 뭐 말로 할 수 없고 빨리 저는 이제 그 저한테 준 그분을 만나야겠어요. 빨리 만나야죠. 예, 예. 그분이 부모예요, 그럼?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대구에서 제가 어린 시절 아기 때 지금은 뭐 우리가 뭐 핵가족을 해서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서 살지만 그때는 한 지붕 몇 가족씩 살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 가구. 예, 사골세 살고. 예, 한마당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맞아요. 막 그랬지, 옛날에. 저한테 사진을 주신 그분이 그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저희 엄마랑 저희 가족이 그 집
집에 먼저 살고 있었대요. 아, 예. 그래서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계셨대요. 예. 그럼 그 사진에 엄마 있잖아요. 네. 네? 네. 봤어요? 네. 아빠도? 아빠는 없고 아빠는 군대 가셨대요. 그때. 아, 그때. 네. 엄마 어때요? 사진 속에 엄마요? 네. 엄마 억수로 미인이에요. 그래요? 네. 억수로 미인이고 억수로. 또 그 사진을 주신 그 제보해 주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굉장히 젊고 예뻤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에 걸리셨대요. 아, 그랬는데 그랬어요. 아기를 딱 낳고 나서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다시 기절을 했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으니까 놀랬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진 속에 엄마는 저를 안고 굉장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때 사진을 받았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캐나다를 간증을 가게 됐는데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14시간 동안 그 사진만 보고 간 거예요. 그 유일한 사진 있잖아요. 네. 그래 그 안에 아빠의 이름과 어릴 때 살았던 주소를 딱 주셨는데 내 성씨를 알게 됐고 예, 그분이 뭐예요?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희아라고 부르는데 너무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딱 보시면서 희아 어릴 때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근데 제 이름을 되게 친근하게 부르시네요 그랬더니 이름이 희아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희아가 맞는데 성은. 아마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누군가가 제 성을 노씨가 아니라 김씨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만 바꾸어서 원래가 노씨예요? 예. 노희아군요. 이름이 노희아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빠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방송에 나온 걸 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했는데 마침 교회에 오게 돼서 이거를 전해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당신도 만나고 싶다고 꼭 한번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기 부모님 연락은 안 되는 거죠? 네, 뭐 제가 찾고 싶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이 만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먼저 열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사님, 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부모님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좀 해보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들을 말씀이 없어요. 저한테 어떠한 이유로 저를 보육원에 보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부모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를 보육원이 아닌 어두운 산속이나 그런 데 저를 데려다 놓았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있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육원이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보육원에 저를 보내주셔서 물론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랄 때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고 예.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밥을 먹는 법을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나를 왜 버렸나라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옷 한 벌 해주지 않았고 따뜻한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았고 생일날 미역국 한번 끓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다가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이제 환경이 변해서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연락하기가 힘드시다면 저희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용히 만나게 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네. 그래서 못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마음 하나도 안 가지시고 안 가지셔도 되네요, 그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옆에 악기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거 좀 들어주실래요? 그 뭐예요? 저 이게 팬플룻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칭찬도 있었지만 음악 노래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예.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는 또 우리 선생님 말고는 또 저한테 이렇게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네. 아, 그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유일했나요? 네. 네. 박 선생님.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모습을 허락하셨다면 저는 이 모습 이대로 뭐 환경과 조건이 얼굴의 모양이 다 나아지고 나서 내가 해볼 거야가 아니라 입술이 삐뚤어지고 코가 삐뚤고 눈이 삐뚤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과 환경 그대로 내가 남들이 이 악기를 열 번 해서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다르니까 한 천 번은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무단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실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그 실력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게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요. 2년이면 삑사리 좀 나보네. 맞아요. 그 집에서는 프로인데 이렇게 무대에서는 아마추어가 돼요. 아, 그래요. 한 곡 부탁드려도 돼요 지금? 네, 어떤 찬양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약한 저를 강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를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 그걸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제가 좀 편곡을 합니다. 네네네. 실수가 편곡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네. 아유, 집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실수 한 번 없이 편곡 없이 그냥. 아, 정말 잘하신다, 그죠? 아니 그럼 잘하신다. 저는 그랬어요. 아까 계속 연습을 하셨는데 아, 잘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기타를 배우시든지 그런 악기를 하시지. 왜 굳이 팬플루트를 선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그냥 이 모습이기 때문에 아픈 모습이기 때문에 아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 이 모습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눌게요. 저는 지금 제가 팬플루트를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팬플루트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앞으로 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로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냥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그런 기도. 그게 저의 목표고 제목이에요. 이야, 영어로 간증? 예,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배우고 계시는군요. 예, 작년에까지만 해도 미국 갈 때 영어 단어 두 개로 갔는데 두 단어가 뭐예요? 예, friend visit. Friend? 그 단어 비짓. 아, 초청? 친구 만나러. 예, 그 두 단어 얘기하고 입국 심사 통과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아까 딸 이름들이 뭐랬어요? 예은이하고? 박예은, 박예지. 아, 예은이 예지를 위한 기도? 남편에 대한 기도? 예, 예. 그 가족은 뭐 남편이 운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안전운전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은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둘째 딸 아이가 중3이거든요. 네. 대구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그 친구가 예. 아나운서 되고 싶어 한다는 친구죠? 네, 네 아나운서 되고 싶어 하는데 좀 부끄러움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그 딸아이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엄마, 엄마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엄마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들에게 항상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먼저 감사한 고백을 먼저 네, 해보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이들도 감사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고맙습니다. 네. 네. 김희아 집사님 화이팅! 네. 아멘. 네. 영어로 간증하는 그날까지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형부하고 싶어요. 예,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